911, do you need police, fire, or paramedics? Yeah, hi, this is a Sam Bank of in Fulton Branch. Somebody has a gun. He is not the robbery. Actually, yeah, he had a complaint to the bank. 지난 목요일 세안은행 플러튼 지점에서 발생했던 인질극 사건의 당시 9.11 신고 기록입니다. 부연합학경찰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사건 정황과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The suspect, Mae Young Jae Kim from Irvine, he's 54 years old,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at UCI Hospital in the city of Orange. Today, our detectives filed a criminal complaint with the Orang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alleging charges of attempt murder on police officers and the hostage, kidnapping, robbery, burglary, and various other weapons charges. CNN 서장은 이어서 사건 당시 부상당한 3명의 경관들은 모두 괜찮다고 밝히고 김명재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김 씨가 당시 가지고 있던 사제폭탄 사진들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사실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조차 구분되지 않아 의아함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안은행 플러튼 지점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오늘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주말 사이 정리 작업을 마친 은행 직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정상 영업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시고 저희 지점 방문하셔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대로 저희 서비스 계속 좋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한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이어지는 증언들로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만일 김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되면 형법상 처벌 감형 등 구명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